마가복음 봅니다. 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 뿌리려 나가서 뿌릴 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고 성경을 잘 접하지 않는 분들은, 아, 성경 목사님 읽으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 도전해 보려고 성경 한번 읽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야지, 좀 읽으면서 알아야지, 이러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읽으면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럼 성경은 66권이죠. 구약 39, 신약 27권이 함께 한 권의 책인데 나눠져 있죠. 66권으로. 그리고 저자가 약 40명이 됩니다. 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지었고, 또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바울이 지었고, 이렇게 해서 하면 40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얼마 기간 동안 그러면 쓰여졌느냐, 이 모세부터 해서 가죽에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적어서, 일어난 사건들을 적어서 쭉 여기까지 오게 된 연도를 따지면 성경이 쓰여진 이 연도가 1600년 동안 쓰여진 책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1600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거기에 조명해놨다, 비춰놨다. 하나님이 쭉 연도,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들의 모습, 죄악의 모습,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600년에 걸쳐서 이게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리고 이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 보면 약 4000년이 흐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부터 인간을 탄생해 지금부터 보면 4000년이다. 그런데 1600년 전 일어난 사건들, 4000년 전에 일어난, 인류의 태초부터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성경 읽어보고, 야, 이거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정말 나에게 와닿는지 안 왔는지, 이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면 여러분, 이게 내한테 들어온다, 이게 이해가 된다,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아니, 4000년 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이걸 믿어야지 하면서 읽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 4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네가 읽고, 이거 그때 일어난, 이건 소설이다, 아니 그때 있었던 과거의 역사다, 이래버리지, 이게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네, 이렇게 믿고 읽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기적인 겁니다. 그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이걸 믿으려고 그랬어. 근데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기 때문에. 근데도 인류는 이 말씀을 안 믿죠. 그냥 외면해버립니다. 그건 뭐 하나의 전설이다, 이래버리거나 하나의 역사다, 이래버리고는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읽으려면 어렵습니다. 그냥 읽어보다가 나에게 오는 말씀만 가지고 계속 읽는 겁니다. 계속. 제 같은 경우에는 예수, 형식상 기독교인이지, 나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만이지, 교회 다니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릴 때만 다녔지. 청년 때부터나, 이제 고향을 떠나서 남은 날.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주신 첫 말씀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를 정하게 하십시오. 내가 깨끗해지겠습니다. 내가 눈처럼 희리이다 하는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는 장군을 죽여버리고 충성 쓰는 장군을 죽여버리고 아내를 취하면서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 나를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하겠습니다. 다시는 나쁜 짓 안 하고 정하게 되겠습니다. 눈처럼 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0절에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앞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제 첫.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다 보면 제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또 나쁜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아, 저 요것만 조금만 살짝 비켜가면 속이면 이건 내 건데 이런 욕심이 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정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눈처럼 희겠습니다 하는 말이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내 안에 늘 담겨져 있어서 그 말씀을 늘 계속 외우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유혹이 갈 때 아 내가 눈처럼 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지 하나님 눈처럼 희게 했는데 또 깨끗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미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래 놓고는 매일 외우는 내가 이것을 한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을 계속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네가 있으면 주로 믿고 살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을 제 책상 앞에 딱 걸어놓고는 매일 보는 겁니다. 제가 부족하고 필요하고 뭔가 일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될 때죠. 이럴 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잖아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문제도 이번 일도 또 이번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뭐 별로 많이 외우고 그걸 뭐 다 내가 외워서 줄줄줄줄 이게 아니고 아는 만큼만 내가 가지고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일어나는 일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유혹을 뛰어넘거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신다 하셨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막 내가 이걸 뭐 맷돌해서 다 외워야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잘 모르겠다 이거 잘 내가 이제 서서히 좀 천천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시편부터 읽는 겁니다. 그 다음 잠언을 그 다음 전도서를 이렇게 재미를 자꾸 느끼면서 그 안에도 우리가 내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의 계획은 너가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문에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계획하고 꾸미고 해결하려고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듯이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의 목자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난 짜증 안 냅니다. 난 두려워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 하나님 목자시니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많이 알아서 그죠? 아, 좋은 게 아니고 많이 다 알고 성경을 줄줄 외우면 좋겠죠. 그게 적용되면. 그런데 몇 개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하지 성경을 내가 많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살고 안 살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좋아하는 사람 재미있어하는 사람 자꾸 하나님 말씀 속에 가까이 가는 그런 가족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러다 보면 성경이 재미있으십니다. 처음부터 재미있고 자꾸 쉬운 것부터 재미있는 것부터 와닿는 것부터 읽다 보면은 재미있으신다. 세미나 강사가 10만 원짜리
이 어느 책에는 100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수표 한 장을 들고 와서 새 바바당 거 가져와서 여러분 학생들 세미나 듣는 사람들한테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하니까 전부 다 이거 뭔 소리지 이거 강강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진짜 가지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라 하니까 서로 눈치 보다가 쭈뼛쭈뼛 하다가 몇 사람이 손을 드는 거죠. 가지라는데요. 그러고 나서 경사가 손에다가 막 양손에다가 비비고 고개 해가지고 10만원 수표 완전히 막 그러니까 다시 그거를 들고는 자 이 돈 가진 사람 손들어봐라 하니까 서로 눈치 보다가 앞에보다 더 많이 들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구두발로 막 비빕니다. 침도 한번 탁 받고 이거 가진 사람 손들어봐라 이러니까 처음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많이 들어. 또 왜요? 그건 돈이기 때문입니다. 뭐 더러워져도 돈입니다. 구겨져도 돈이고 짓밟아도 돈입니다. 돈의 가치가 그대로 있다. 아무리 짓밟혀도 아무리 구겨져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실수하고 좀 잘못된 게 살다 보면 이런 걸 안 하면 좋겠지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완벽하신 거고 우리 닮아가니까 그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는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없이 막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우리가 막 벗어나가지고 막 엉망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형편이 지금 어렵다 우리 형편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안 풀린다 문제를 안고 있다 이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는 이 믿음 하나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거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막 하나님 아예 그냥 없이 그냥 그거 풀어보려고 막 온갖 짜증 속에서 헤매고 부대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해도 너는 내가 하나님 자녀지. 요즘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아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게 다른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속에도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보는 대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저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건 믿는 다음에서 그건 까먹어버리고 순간적으로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내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버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맞나? 저게 예수 믿는다더만 저게 맞나? 하나님도 예 가요. 갑자기 왜 이러나?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질을 구겨져도 우리가 짓밟혀도 좀 돈이 없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야죠.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해요. 딱 붙어 있어라 이러잖아. 딱 붙어 있으면 누구 합니까? 농부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께 딱 예수님 안에서 네가 살면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늘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딱 붙어 있어요. 본질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내가 뭔가 일을 잘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을 내가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를 매일 생각해야 된다. 이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일을 빨리 해야 되느냐 이래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럴 때 주님께 딱 매달려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냐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는 보통은 그 일에 매여서 하나님 이 일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실험합니다. 그게 아니죠. 이런 하나님의 문제고 그러니까 그것을 딱 안고 살아가는 지금은 여러분 제가 주변에 많이 듣는 이야기 참 어렵다 합니다. 다 어렵다. 이 구정 앞에 명절 앞에 다들 경제가 경기가 지금 하시는 일들이 다들 어렵다 합니다. 힘들다 합니다. 뭐 저희들도 같이 겪고 있는 일들인데
걸을수록,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막 짜증나죠, 화나죠, 불안하죠, 걱정됩니다. 걸을수록, 그래도 믿음 안에서 나는 산다. 이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나는 보고 말 것이다. 이 속에서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게 막 요동치고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뭐 안 된다, 된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를 뿌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어디 설 자리가 없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고기 배 안에 앉았고 뭐 서서 있는지 앉았는지 해서 배에 올라 앉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가에 바닷가에 앉아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린다. 하나는 길가에 떨어져 뿌린 겁니다. 하나는 어디 돌밭에 떨어졌다. 하나는 어디에 가시덤불에 떨어져 버렸다.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져 버렸다. 이거 씨 이야기를 하는 씨가 뿌려졌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씨가 똑같은 씨를 뿌린 겁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하나는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아니 이게 30배, 60배, 100배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씨를 뿌리면 그 씨의 효과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을 때 효과가 한 15배 된답니다. 최대로 10배에서 15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씨는 얼마나 좋은 씨 같으면 뭐요? 30배, 60배, 100배가 열린다. 그럼 이거 엄청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인데 잘못 뿌려가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렸다. 이게 우리나라 농사법하고 예수님이 왜이 비유를 하시느냐? 우리는 뭘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이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땅이 척박하니까 거기는 씨부터 먼저 뿌리는 거. 우리는요 경작부터 먼저 하고 갈고 거기다 씨 뿌리잖아요. 근데 저기 중동에는 씨부터 먼저 뿌리는 겁니다. 뿌려놓고 그다음 경작, 이제 씨가 자라도록 옆에 있는 것들 이렇게 치운다 이 말이죠. 법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법대로 먼저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 가버리고 사람 다니는 길이죠. 길가 있고 하나는 돌밭에 들어가 이렇게 되었는데 뒤에 가보면 여러분 뒤쪽에 가보면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게 이제 10절에 홀로 있을 때 사람들이 다가오고 이제 요즘 그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아니 왜그 이야기를 하셨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무효.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늘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다, 이 말이죠. 자라지는 못하죠. 왜? 아니,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 아, 오늘 친구 만나야 되는데, 오늘 어디 내 아이가 어디 갔는데 빨리 오고서 내가 뭐, 또안 그러면 뭐, 아, 다른 친구 뭐, 엉뚱한 생각하는, 내가 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 자랄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 자꾸 보거나 자꾸 듣잖아요. 내 안에 있으면 계속 자랍니다. 계속 자랍니다. 그 말대로 되어 가요. 근데 길가에 떨어져 있으니까 밟히거나 날아가 버리거나 엉뚱한 생각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는 또 돌밭에 있는 겁니다. 돌밭에 있으니까 이게 뭐 햇빛에 말라버린 겁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집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 기쁘죠. 근데 순간적으로는 뭐가 될 것처럼 막 하나님이 해주시고 나는 이제 믿고 될 것처럼 하는데 몇날못 가서 돌밭에 있으니까 그죠? 조금은 자라는 것 같은데 습기가 없으니까 돌밭에는 뭐 물기가 전혀 없잖아요. 땅이라야 물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또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해도 안 되더라. 뭐좀잘 되는 것 같으면 이건 뭐 해나 마나다 이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돌밭에. 안 자라죠. 조금 심해서 싹이 나나 했는데 죽어버려요. 처음에 좋다가, 그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있으니까. 유혹이나 그 뒤에 보면 설명합니다. 유혹이나 돈이나 탐욕이나, 그죠? 음란한 것들이 마음속에 잘 자라다가 이런 것들이
사단이 그걸 넣어줘 버리니까 뭐 바로 그냥 가시던 불에 걸려가지고 잘하지 못하더라. 욕심, 재물, 음욕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걸 막아서 못하더라. 좋은 땅에 하니까 30배, 60배, 100배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의 신은 사람을 말씀이 이야기, 말씀이 100배 효과를 낼 수 있더라. 좋은 땅에. 여러분, 시는 좋은 시였습니다. 그죠? 100배 효과를 내는 시. 땅은요, 네 가지의 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 우리 보통 알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는, 좋아. 나는 좋은 땅에 한 말씀을 잘 들어서, 그죠?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설교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 씨가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누가 뿌렸죠? 이 씨를 땅에 누가 뿌렸습니까? 성경에 누가 뿌렸죠? 이거를 농부가 뿌렸다. 농부가 뿌린 겁니다. 그러면 길가에가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농사법은 우리처럼 갈아놓고 거기만 뿌리는 게 아니고 일단 뿌려놓고 시작을 하니까 길가에 갈 수 있습니다. 돌밭에 갈 수 있고 가시던 뿌리에 갈 수 있고 좋은 땅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률이 몇이다? 4분의 1이다. 좋은 확률은 내가 말씀을 듣고 뭔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일어날 일은 4분의 1밖에 안 돼.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이면 4분의 1, 일도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죠? 4분의 3은 길가에 갈 수도 있고, 돌밭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농부는, 오늘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 농부다, 네가. 농부가 뿌렸는데, 30배 결실을 맺다. 그러면, 길가에 있는 씨, 돌밭에 있는 씨, 가시덤불에 있는 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농부는 여러분, 아이고, 100배나 열리는 밭이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내만 잘 먹고 내만 잘 사면 된다. 이게 있으니까 내 월급 가지고, 내 버는 수익 가지고, 내 사는 가지고, 내 혼자 그냥 뭐 세계는 다 죽든지 말든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농부는 살 수 있잖아요.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그죠? 그 확률을 가지고 네가 살래? 아니면 너는 농부잖아. 너는 말씀 가진 사람, 말씀 듣는 사람이 길가에 있는 씨, 돌밭에 있는 씨, 가시덤불에 있는 씨를 제거를 해서 다 그 씨가 못 자라도록 하는, 그럼 길가에 있는 건 어디로요? 다시 좋은 땅으로 옮겨야 되겠죠. 옮기고 돌밭에 있는 건 뭐요? 돌을 빼내고 돌을 치우고 갈고 엎고 쟁기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씨가 자라도록 네가 해야 안 되나? 가시덤불 치워야죠. 갈아엎고 그죠? 완전히 제거해야죠. 누가 책임 있다? 농부가 해야 된다. 농부. 말씀을 듣는 우리가, 우리는 세상은요, 우리 교회 앉아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고 내 잘 되고 그죠? 건강하고 남편 잘 되면 그 이상은 뭐 다른 사람들요, 그 길, 세상에 있는 사람들요, 저거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백배의 결실, 하나님 주신 복이 있으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세 종류가 반드시 있다. 누가 해야 된다? 농부가. 농부의 수고, 농부의 선택, 농부의 결단이 있어야 이 시들도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겠나요? 근데 우리는 나만 30배, 100배, 60배 받으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 너가 먹고 사는 거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길가와 돌밭에와 가시덤불에 있는 것까지 네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결실을 맺도록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선택을, 그런 결단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그죠? 나쁜 땅이 변화되어서 좋은 땅이 되게 해야 된다. 나쁜 사람도 세상에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너무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건 남 생각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꽝치고 버리고 그죠? 속이고 이게 너무 많아. 그것까지도 좋은 땅을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이 너가 노력해, 수고해,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희생하고 내가 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선택도 어디에 있다? 누구에게 있다? 농부에게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4분의 3은 다 방치합니다. 그건 나쁜 놈들이니까,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건 가시 없던 뿔에 있는 거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면 된다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이. 근데 예수님은 그걸 찌르는 거죠. 아니다. 그죠? 그런 시대가 된다 해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은 이 이야기 하시면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죠? 백배의 결실도 하나만 믿고, 네 잘 사는 거, 네 편한 것만 믿고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농부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네가 말씀을 듣는 자면 아낌없이 나누고 도우고, 필요하다면 네 마음까지도, 네 시간까지도 같이 가면서 그렇게 길바닥에 있는 돌밭에 있는 쓸모없이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들을 경작해서 다시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뒤쪽에 앞에 내가 제가 뒤에는 설명한 거 예수님 설명한 거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똑바로 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에 아까 9절에 보니까 귀가 있는 자들은 똑바로 좀 들어라. 제대로 들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 2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어내리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 뒤에는 조금 더 설명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느냐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해놓고 자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불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침대 밑에 넣는다. 통 속에다가 그죠? 넣는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등불은 어디다가 식탁 위에 놓거나 그죠? 어디 위에 놓아서 비추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 같으면 그 복음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등불 속에 내 속에 두고 그죠? 내만 매일매일 밟으면 된다. 바보가 아니냐. 이 등불을 가졌으면 어떻게 침대 밑에 넣고 통 속에 넣어버리냐.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비춰야 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들어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수고와 헌신 없이, 그죠? 기도 없이, 그 기도나 말씀이나 이걸 들고, 이걸 가지고,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을, 백배의 복음을 가지고, 백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네가 가만히 앉아서 네 혼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예. 그러면 연결되면서 지금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또 강조하시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야 미쳤냐? 이거 네 먹고 잘 살면 되지. 너 환호 때문에 기도하면 되고, 뭐 기도해서 너 자식 잘 되고, 네 건강하고, 너 집 부자 되고, 점점점 이러면 되지. 이 이야기 한다 이 말이야.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게.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기주의로 가면서 나만 너만 하면 돼. 너만 좀 너도 지금 안 되는데 뭘 남까지 이 이야기 하는 걸 조심해라 이런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 이런 거. 삼가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너희 힘으로 하나님 이야기 안 듣고 지 힘으로 잘 되고 편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조심해라. 네? 그 이야기하는 거. 할 수 있다는 그 속임수를 삼가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계산하는 거죠. 네가 계산하는 그 계산.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네가 작든 많든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그 씨를 위해서 그 씨가 자라도록 그 가시밭 돌밭에 베푸는 것만큼 많아질 것이고 네가 베풀면 베푸는 만큼 많아질 것이고 밑에 뭡니까? 네가 아끼면 아낄수록 그죠? 자 없는 자는 나눔이 없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 씨나 돌밭이 아니에요.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그죠? 길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 뭐요? 있는 것마저 하나님 안에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고 베풀면 베풀수록 더 베풀 베품이 많아질 것이고 하나도 베품 없이 인색하고 옹졸한 사람은 있는 것도 없어진다. 왜요? 욕심 자꾸 부리면 여러분 점점 있어도 가난하죠. 그 사람 마음이 옹졸해져서 오히려 인색해진다. 오히려 가난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 있는 자는 똑바로 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세상에는 그죠? 우리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거 어려운 것도 문제되는 것도 가지고 싶은 소망들 많죠. 그런데 그거를 두고 기도하면서도 내 주변을 보면서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해야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농부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같은 결실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씨는 똑같은 씨가 뿌려졌다. 그것을 결실이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가지고 그래 지금 내 위치, 내 형편, 나를 위해서 주구장창 기도하지만 내 주변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어차피 씨는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려놨다. 될 수 있는 사람들 해놨다. 너의 수고가,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보면 20절입니다. 여러분 20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이렇게 듣고 받았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저쪽 영어로 가면 말씀을 받고 지켰다 지킨다는 건 뭡니까? 실행했다 이 말입니다. 실행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받아서 그걸 내가 받는 여러분 뭐 우리 포카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콜 받는다 이 말이죠. 아, 그래 네 거 내가 받고 더 이래서는 받는다는 것은 인정한다 이 말이죠. 봐도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들었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듣고 받아서 받아서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죠? 어느 말씀이든지 여러분 아침에 읽을 때 저녁에 읽을 때 또 어느 시간에든지 읽을 때 내가 듣고 받아야죠. 받아야죠.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다. 30배, 60배, 100배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시간 하나님이 보통 곡식보다 100배나 더 많이 아니 15배니까 한 몇 프로에 70% 더 많이 하나님을 하신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에 만족하지 말고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를 위해서 갈아엎고
다지고 물을 줘서 좋은 땅으로 바꿔보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느냐. 나쁜 땅이 좋은 땅으로 변하게 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이루면 된다고, 자기만 잘 살면, 자기만 편하면 된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돌아서 하나님 길로 걸어가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많은 열매들, 놀라운 열매들을 체험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결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힘 주시고 도와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